thegospel.com. (웃음) 네. 인사하세요. 빨리.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시스테이지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시스테이지. 아, 이게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MC 리셋 정중하게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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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깜짝 놀라셨죠? 네. 저만 소개하지 말고요. 미모의 아나운서분과 함께 하거든요. 네, 네. 옆에 계십니다. 아, 깜짝이야. 네. 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안지민입니다. 아. 오늘부터 리셋 님과 함께 이 시스테이지를 이끌어 갈 텐데요. 여러분 저 많이 아시죠? 장기 할 때, 장관이 많이 나오신. 네. 아니, 유명해지고 싶어서요. 네네. 하지만, 이 시스테이지 시청자분들께 제대로 알려드리기 위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네. 네네. 근데 제 옆에 있는 리셋님, 이름이 참 특이해요. 이름 특이하죠? 네. 물론 이제 시스테이지 MC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일단 아셔야 됩니다. 네. 리셋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네. 리셋. 네. 없어진다. 사라진다. 네. 깨끗하게 다시. 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존재하면 안 되죠. 네, 네. 우리 시스테이지 그렇죠. 시청자분들은요,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어떤 방송인지 궁금해하실 거예요. 네, 그럼요. 자, 굉장히 소개하세요. 궁금해하실 텐데, 네. 쉽게 얘기하면 죄 덜 짓기 프로그램. 오, 네. 죄 덜 짓기? 그렇죠,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포인트인데요. 이게 세상의 컨텐츠들을 보면요, 굉장히 수많은 우리 눈을 혼탁하게 만드는 약간 야한 거, 막 이래가 좀 자극적인 거, 욕설. 아마 이런 수많은 컨텐츠들로 우리들을 즐겁게 해요, 솔직히. 맞아. 아, 근데, 즐겁게요? 네. 근데 이건 즐거움이 아니에요.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에요. 그쵸. 속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천의 마인드, 기독교 정서에 맞는 그런 아름답고 감동적이고 재밌고 또 유쾌하기까지 하는 그런 컨텐츠를 갖고 여러분과 함께 만나기 위한 죄 덜 짓기 프로그램. 네, 맞아요. 사실 우리가 이 멀티미디어 콘텐츠 시대에 살고 있지만 크리스천들이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스테이지처럼 착하고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서 우리 죄 조금씩만 덜 짓자고요. 그렇죠. 죄를 좀 덜 지어야 돼. 네. 네. 죄를 좀 덜 아니에요. 죄를 덜 지어야 네. 돼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에요. 첫 번째 시간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이거는 이제 흥망성쇠가 여기 달려 있어요. 첫 번째 게스트. 자, 첫 번째 게스트. 이 첫 번째 게스트는 남자가 소개하는 것보단 여자가 소개하는 게 좋겠죠? 네, 네. 뭐 TV 히든싱어란 프로그램에서요. 네. 바비킴 편에서 우승한 분입니다. 바비킴. 아니, 바비킴. 아, 바비킴. 아, 네. 저는 이분 눈여겨보고 있었거든요. 아. 여러분도 많이 아시죠? 자, 찬양으로 이분 모실게요. 박수! won't you please 가버려 저 멀리 사라져 다가서기조차 싫어 두려워 Let me go oh, tic-tac-toe hey. Let me go oh, Children, we would dream of Christmas morn Of all the gifts and toys we knew we'd find But we never realize A baby born one blessed night Who gave the greatest gifts of our lives They were the reason that He gave His life. We were the reason that He suffered and died. To a world that was lost, He gave all we could give. To show us the reason to live. As the years went by, we know more about gifts of giving of ourselves and what that means on a
dark and cloudy day. A man I'm crying in the rain. Oh, because of love. Oh, because of love. And even the reason that he gave his life, we were the reason that he suffered and died. To a world that was lost, he gave all he could give, to show us the reason to live. I finally found the reasons for living, and in giving every time of my heart to him, and all that I do, every step that I make, we were the reason to give, to live. 아멘. 이 주인공 네, 모셨습니다. 네, 폴송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근데 많은 분들이요 사실 네. 좀 놀라실 거예요. 아, 이 노래 부른 모습과 그렇죠. 지금의 모습이 좀 달라요. 아, 그렇죠.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네. 그 전에 노래 그 일부러 그 녹화를 하셔서 네. 네, 일부러 갖고 오셨어요. 아, 진짜요? 네. 그 제가 그 사실은 그 노래가 좀 살이 찌면 좀 더 잘 돼요. 그래서 아. 일부러 노래를 하기 위해서 잠깐 뛰었다가 네, 잠깐 뛰었다가 근데 급히 뺐죠. 네, 아니 급히 자기 소개를 제대로 하려면 본인이 네. 또 하셔야 네, 그렇죠. 맞아요. 가능한 거 언제 소개시켜 주나 계속 기다렸어요. 네. 네, 네, 하세요 이제 소개할까요? 네. 하세요. 네, 하세요. 알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히든싱어 바비킴 편에 출연한 호주 바비킴 폴송입니다. 안녕.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좋습니다. 자,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 네. 히든싱어라는 프로그램에 왜 나오게 되셨는지. 제가 알기로는 또 호주에서 CF 감독으로 활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유명하진 않았지만 CF 조감독 생활도 오래 했고, 정말 입원한 지 지금 한 3년 정도 됐고요. 지금도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긴 한데, 왜 히든싱어에 출연했냐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그쵸. 네. 솔직히 말해서 그냥 쉽게 얘기해드리면 정말 그냥 하고 싶어서 했고요. 아~ 네, 그리고 섭외 와서 했고요. 섭외 와서. 네, 근데 가장 큰 핵심은 나이가 이제 30대가 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큰 결심을 했는데. 그래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CF 조감독 그걸 하고 있었는데. 아니죠, 감독이죠. 아, 이보세요, 입봉한 지 3년 됐다고요. 아, 어떡하지? 조감독 하다가 감독. 네, 그렇죠, 그렇죠. 긴 시간을 하셨는데, 네. 30대가 넘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꽃을 피워야 될 나이잖아요. 그렇죠. 본인의 직업. 근데, 과감하게 내려놓고.
그쵸. 사실 그 책을 읽었어요. 내려놓음. 되게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읽고 두 번째 읽은 책이 뭐냐면 더 내려놓음.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내려놨어요. 맞아요. 너무 너무 내려놨어요. 너무 내려놔가지고 일단은 예, 정말 꿈이 원래 어렸을 때부터는 감독은 꿈이 아니었고요. 꿈이 연예계 쪽에서 일하는 직업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연기도 정말 좋아하는데 하고 싶었던 배역은 이제 장동건, 막 소지섭 이런 건데 일단 안 되잖아요. 감사해요.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해요. 네, 뭘 감사해요? 다른 방향으로 내려놓으셔서. 네, 그러니까 막 주인공이 되고 싶었는데 주인공 페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하고 뭐 노래도 하고 싶었는데 그냥 계속 속으로만. 속으로만. 그러니까 집 안에서 내 방 안에서 탑스타예요. 아. 네, 근데 밖에 나가게 되면 일반인. 근데 그거를 좀 깨고자 왔죠. 사실상 더 큰 의미 때문에 오기도 했지만 저는 그것 때문에 큰 결정을 하고 왔죠. 저는 기억이 나요. 그 히든 싱어를 할 때 네. 저 며칠 안에 지금 호주 안 가면 맞죠? 네 맞아요. 저 잘립니다. 네. 뭐.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지금 한국말 되게 잘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작가들 분들이 네, 일부러 너 24년 살았는데 왜 이렇게 한국말 잘하냐. 사기성처럼 보인다. 그래서 일부러 거기서 제가 저기 왔잖아요 지금. 아~ 네, 근데 안 가면 잘려요 이렇게 얘기했죠. 맞아요. 그때 그랬어. 네, 그때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네, 근데 잘린 거 아니고 정말 제가 사표 쓰고 온 거예요. 잘린 거 아닙니다. 무역이랑 세일즈랑 마케팅하는 회사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너 가라, 너 여기 있지 말고 그냥 가, 에 가라. 여기에 있기는 너무 그렇다라는 얘기를 들었어. 너무 여기 있기는 넌 너무 그릇이 커. 그런 얘기는 그런 얘기는 그렇지 안 하셨죠. 엄청나게 하셨죠. 미안해요. 이 뻘쭘한 분위기가 참. 네. 아, 제가 이래 원래 뻘송이 아니라 뻘송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노래 얘기하셨으니까 모창 한번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요즘 콘서트랑 이제 행사랑 이런 것도 많이 했는데 네. 거기 가게 되면 이제 원래 바베킴 출연자잖아요. 그러면 이제 히든싱어 컨셉이게 되면 뒤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한 소절씩 부르고.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뭐 기업 행사다 그러면 사랑 그놈부터 시작을 해요. 그럼 예를 들게 되면 사랑이란 놈 그놈 앞에서 이렇게 가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박수 쳐주고 저도. 근데 만약에 바깥 행사면은 그거 그 골목길이라는 노래 있어요. 골목길 만나면 아무 말 못하고서 헤어지면 다시 못할 거야 이거. 가슴 때문에 이런 대표 좀 갖다 주세요. 그때 이제 반응을 해주는데 중간에 이제 멘트 시간에 다른 사람 모창이 나오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 모창하게 되면 그게 훨씬 더 아 제가 보기엔 훨씬 더 박수를 많이 받아. 바비킴 말고 또 있어. 엄청 많아요. 간단하게 어차피 재미없어요. 편집해 주세요. 네. 윤도현 목소리 시작합니다. 오. 안녕하세요 윤도현입니다. 오. 조금 안 닮아. 안 닮아요? 아니야. 하면서 와, 다음 거. 이문세 씨 멘트를 해서. 오. 안 비싸다 이것도. 혹시 누구세요? 야, 오늘 근데 모창이 오늘 되게 안 된다. 난 소리야 알아봐 말아봐 좋을 텐데 너의 손꼽 어우 예 멀리 멀리 와서 안드로메다까지 갔다 왔어요. 네. 네.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다양한 것을 들었는데 이분에 대해서 좀 알으려면 과연 호주 네 어째 가셨는지 되게 궁금해요. 호주요. 9살에 이제 제가 호주를 가게 됐죠. 그래서 부모님이 일찍 먼저 가셔가지고 자라오면서 계속 넌 이제 호주를 갈 거다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다가 갑자기 갔어요. 갑자기 그냥 고모가 오셔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전화가 딱 왔는데 아침 7시 정도 전화가지고 오늘 성찬이 가야 된다.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네, 그거 월요일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학교를 너무 좋아했어요. 학교를? 네, 학교를 정말 어렸을 땐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 가가지고 애들한테 인사도 하고 뭘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해서 막 장롱 위에 올라가가지고 안 간다고 막 안 간다고. 예. 그러다가 이제 호주라는 나라를 도착했을 땐 이제 봤죠. 부모님의 얼굴을. 제 기억 속에서 부모님이 그렇죠. 네, 사진 속으로 한번 봤고 옛날에는 전화가 흔하지 않았어요. 막 카드도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전화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했냐면 감성적인 걸 많이 했어요. 테이프에다가 하고 싶은 말을 녹음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소포로 보내요. 그럼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들으면서
아 이제 엄마 아빠랑 대화를 하면서 또 이게 제가 또 녹음해 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보내드리고 네 뭐 그렇게 그러면 해서 그 테이프 속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가장 기억에 남는 부모님의 제가 제일 좋아 제가 원래 이제 이름이 서류상 다 바꿔서 이제 폴인데 원래 이름이 성찬이에요. 성찬. 네 목사님이 지어주신. 성찬식 할 때. 아, 그렇죠. 아, 역시 크리스찬이에요. 대부분 사람들 진수가 형이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진수 성 안 웃긴가요? 원래 웃기려고 한 건 아니죠. 네. 아, 지금 얼굴 표정이 지금 이뻐서 막 네. 가슴 설레었는데 지금 네. 막 어떻게 괜찮아요? 네, 괜찮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불러주셨을 때 성찬아 이거 이게 제일 기억이 나요. 아. 첫 번째 단어, 그러니까 모든 문장의 시작은 성찬아였어요. 성찬아 느나나나나 성찬아 느나나나나 맨 마지막에 성찬아 사랑한다 이거였기 때문에 그게 약간 성찬아 그러면 약간 심장이 아직도 뛰어요. 두근거리는. 네, 그렇죠. 약간 그런 게. 근데 그 환경에 적응하기도 힘들었을 텐데 또 이 사람에게 받는 상처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대부분이 받는 상처가 사람한테 받는 상처였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일단은 말이 안 통하니까요. 심지어는 어땠냐면 부모님이 저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게 크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막 진짜 이러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운전하시거나 고모가 운전하게 되면 여기다 앉혀놓고 울질 않았대요. 엄청나게 그 얌전했었대요. 집에 애가 없는 줄 알 정도 했다가 그런 데서 살다가 이제 할머니랑 살면서 할머니도 이제 공무원이셨으니까 일을 계속 해가지고 양엄마가 세 명이 바꿔가면서 이제 키웠거든요. 애가 이제 산만해진 거죠. 점점.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어렸을 때 그 정도로 기대를 하면 안 되지만 좀 오랜만에 만났는데 좀 실망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래서 눈치도 많이 보고 그래서 심지어는 아이들이랑 잘 지내게 위해서 어느 행동까지 했냐면 이제 1불, 1달러, 2달러 주잖아요. 그걸 애들한테 줍니다. 그거 정말 말이 안 통하잖아요. 어깨 동무를 하고 얘도 같이 멀리서 보는 아버지 입장에선 얘가 잘 지내는구나 연기를 하셨네 연기를 했죠 네, 어쩔 수 없었어요 안 그랬으면은 부모님이 일찍 처리 들은 것 같아요 부모님께 상처를 주고 그렇죠, 싶지 않은 마음이 그렇죠. 거네요 그렇게 계속 연기를 하시고 혼자서 그렇죠. 뒤에서 울고 그렇죠 아우 엄청 많이 울었죠 진짜 화장실에서도 울고 그럼 여기서 저는 포인트가 6학년 때까지라는 말이었었어요 그렇죠 딱 봐봐요 얼굴 벌써 밝잖아요. 네. 화장이 잘. 본인 얘기하는데 이렇게 비웃지. 아 이게 아니고. 칭찬해 준 건데 지금. 이게 아니. 그렇게 또 암울한 시절 말고도 네. 굉장히 해피한 사건도 굉장히 많기 엄청 많았죠. 때문에 얼굴이 이렇지 않을까. 재밌는 이야기도 많을 것 같아요. 아, 벌써 지금 딱 터졌어 지금. 아니 아니 얼굴이 이러지 않을까 이거. 재미난 에피소드 엄청 많죠. 호주는 자연의 나라잖아요. 네. 노상방뇨 같은 것도 이렇게 자연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네. 진짜 노상방뇨하다가 캥거루한테 맞아 죽을 뻔했어요. 네? 네. 엄청 놀랐어요. 이건 진짜 제가 살아오면서 제일 무서우면서 제일 즐거웠던 순간. 그 앞에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남자. 아, 그렇죠. 오픈된 상황에서 하게 되면 안 나와요. 서로 민망하죠. 네, 좀 약간. 네. 그래서 이렇게 나무에다가 이렇게 네? 이렇게 다 이제 진짜 볶음 잘 먹어서 네. 하고 있는데 뒤에서 뒤에서 그래? 이렇게 툭툭 치는 거예요. 뒤에서 정말로 툭툭 치는. 예, 네, 내가 하지 마. 장난하지 마. 장난하지 마. 왜 친구들이 좀 짓궂은 애들이 많거든요. 아, 그럴 수 있죠. 네, 예. 하지 마. 그런데 분위기가 이게 사람이 아니고 숨 쉬는 게 이래가지고 그런 거예요. 딱 보니까 눈이 마주쳤는데 캥거루는 이러고 있고 나는 이제 이러고 있고 그러다가 캥거루가 발로 차면 동영상이 있어요. 유튜브에 가시게 되면 캥거루가 복싱하는 영상인데 네. 발로 차는데 120kg짜리 펀칭백이 뚫려요. 근데 나무가 앞에 있고 앞에 나무 있고 치면은 바로 어우 전 그쵸 전 이제 어우 찌부 기차에 부딪힌 것 같은 느낌? 그쵸 지금 완전히 큰일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바지를 벗은 상태에서 걸음만 나살려라고 해서 애들한테 소리지르면서 야 근데 이제 또 본 건 있어가지고 동물보다 시선이 낮게끔 하면 애들이 surrender 그 항복한다라는 의미로 안다 그래가지고 벗은 채로 이렇게 근데 재미난 거는 오줌 계속 나오고 있었다는 거. 아, 네, 그러면 그렇죠. 호주에 있었을 때 가장 또 잡아준 사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를 잡아준 사람이요? 네. 저는 아버지가 안 잡아주셨으면은 아버지. 아버지가 그러니까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시냐면요. 성찬아 이거 하지 마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그러면 하고 나면 혼내요.
하지 말라는 얘기를 미리 안 해줘. 그러니까 워닝이라는 게 없어요. 그 주의라는 게 없애가서 마음대로 해. 그 대신 거기에 대한 대가. 대가는 치러야 돼. 그러니까 제일 제가 얼마나 말썽을 많이 부렸냐면 무면허 때 호주는 16살 때부터 운전할 수 있어요. 근데 17에 무면허 때 그 세탈이 유명했었어요. 새벽 탈출. 그래서 이제 전화해가지고 오빠 나와 뭐 친구들 나와 이러면은 이제 담벼락을 뛰어넘어서 아. 네, 그래서 아버지 키를 몰래 이제 연기 되게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약간 007 작전처럼 열어가지고 아버지 차를 몰래 끌고 날아갔다가 처음 끌고 나갔다가 차를 네 대를 박았어요. 네? 네, 근데 아버지가 저는 진짜 딱 받고 나서 그냥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눈이 지지펴져가지고 큰일 났다. 이제 인생 끝났다. 아, 그쵸. 그러니까 경찰 안 무서워. 우리 아버지가 엄청 무섭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와우. 그래서 애들이 잡아가지고, 땅에 눕혀가지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죠, 울면서. 근데 그 시간에, 새벽 4시 반에, 애한테 갑자기 전화 오게 되면, 옆방에서 자고 있는 애가 전화할 일은 없잖아요. 근데 아빠가 눈치를 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셨죠. 근데 정말 남자답게 처리를 잘 해주셨어요. 왜냐면 사실상, 보험 처리가 되려면 아버지가 저를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고소를 해야 돼요. 훔친 거나. 그래야지 보험 커버가 되는데. 아, 그렇게 또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뭐 좀 그런 게 깔끔하기도 하겠지만은 정이 없어요. 정이 없네요. 때린다고 부모님 신고한 애들도 있고. 아, 이거 완전. 네. 부모한테 욕한 뭐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죄를 졌잖아요. 근데 이제 한 3주 만에 차가 이제 고쳐져서 왔습니다. 또 곳에 정신을 못 차리고 교회에 또 이제 여자친구 있어가지고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날따라 아버지가 골프를 가시는데 남의 차를 타고 가신다는 거죠. 멋있게 보이고 싶었죠. 멋있게 보이고 싶었는데 이제 훔쳐서 또?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집에 가가지고 뭐 좀 챙기고 낚시를 하러 가자. 근데 애들 여자친구랑 애들 제 차에 타고 다른 애들 차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가는데 집에 딱 가는 순간 아버지가 보이는데 아버지가 핸드폰으로 나한테 전화를 하고 있는데 울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낌새가 이상하니까 다시 온 거죠. 네. 다 잡혀가지고 게라지 차고 그 차고가 전기인데 이렇게 징 올라가잖아요. 징 닫힐 때 와 그 느낌 아세요? 난 큰일 났다. 그래서 죄 없는 내 친구들도 맞았죠. 마포자루가 그때 마포 아시죠? 그 뭐 예, 그럼요. 예. 그 마대자루. 네. 그게 8개가 부러졌었죠. 8개가. 네. 근데 약간 그렇게 혼나면서도 이렇게 재밌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겁이 없다 그래야 되나? 혼자 안 혼났잖아. 그치, 같이 혼나잖아. 아니, 그건 아니었고요. 즐거웠어, 혼자. 예, 얘네들... 그런 거? 예, 어쨌든. 그렇게 말썽도 부리면서 한국에선 상상할 수 없는 그럼요. 일이죠. 예, 그런 일들도.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다 도둑질이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차도 맞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아버지가 다 이렇게 감싸 안아주셨잖아요. 예. 그렇죠, 최고죠. 저희 아버지가. 그런 면에선 최고 진짜. 갑자기 급 마무리. 아, 엄마 아빠가 볼 수 있으니까. 아, 엄마 아빠가 안 본다고 하게 되면 오늘 저희 방송에 최초로 크리스찬 19금 방송 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청소년들이 많이 보는 방송이기 때문에 네. 또 호주에서의 이성 교제도 궁금할 것 같아요. 본인이 하셨던 이성 교제. 탈취해가지고 여자친구 꼬시는 그런 거 말고 아. 네, 본인이 하셨던 이성교제 약간 호주는요 그러니까 한국은 예를 들게 되면 이성이 있으니까 성이 들어가니까 성적인 얘기를 잠깐 썼자면 성교육을 하게 되면 한국 사람들은 이러잖아요. 아, 좀 부끄러워하죠. 부끄러워하면서 뒤에서 몰래. 근데 호주는 솔직히 말해서 한국 사람들은 그 야구 동영상 많이 보잖아요, 어렸을 때. 예, 많이 보셨죠? 아, 예, 누구 얘기하시려고. FBI 보면 싫어하죠. 빨간색 예. FBI. 어쨌든, 아, 이거 모르셔도 돼요. 네. 뭐 아는 것 같은데. 네, 근데 호주 애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그런 호기심이 없어요, 그냥. 부모님들을 봐와도 너무 아름다우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잡고 다니면서 길에서 키스하시고. 이렇게 막 사랑이 자유롭게 되는 거니까. 예, 네, 저도 네, 그랬죠. 근데, 저는 아, 좀 본인도 그러셨다고 길거리 가면서 여자친구냐? 어 그럼요, 그럼요. 길거리 가서 뭐 그래서 부모님 앞에서는 절대로 따로 앉죠. 아예 마주 보고. 아 그래요. 그런 가정 교육은 좀 잘 받았어요. 네, 뭐 도둑질 이런 거는 가정 교육이 안 됐는데.
네. 연애가 재밌죠. 호주에서는 일단은. 그리고 도서실. 만남의 장소가 도서실이에요. 도서, 건전한데요? 네. 건전한데? 아, 근데 건전한데 건전한 마음으로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핫플레이스예요, 도서실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홍대 클럽이에요.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죠. 네, 전혀. 한국 사람들은 좀 안타까운 게 정말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그렇죠. 막 그 중학교 때 막 아는 친구에게 들어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 막 새벽 2시까지 학원 갔다가 잠 3시간 자고 아침에 또 일어나가 또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좀 약간 자유로워요. 홍보하려면 해. 안 하면 해. 근데 이제 도서실 가게 되면 이쁜 여자들이 많아요. 일단. 아~ 노는 애들은 일찍부터 조금씩 노는 애들, 바깥에 노는 애들은 좀 안 이뻐요. 아. 정말 좀 이쁜. 근데 이쁜 애들도 지네들이 이쁜 걸 알아요. 아하. 그래서 컨셉이 어떻게 되냐면 공부를 해요. 진짜 막 이러면서. 아. 근데 남자들이. 지적인 그렇죠. 아, 옛날 생각난다. 근데 남자들이 이제 앉죠. 되게 좋아한다.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가가지고 쪽지를 씁니다. 귀엽게. 그리고 그거 갖다가 이제 놀려놓고. 내용 한 번만 알려주세요. 내용. 내용이요? 네.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게 되면은 I have an interest in you. 뭐 이렇게 뭐 난 너한테 관심 있어 이렇게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가갖고요. 그래가지고 눈 몇 번 깜빡이는 걸 세요. 1분 동안. 그러면 32번 깜빡였네. 1분 동안 아유 1분 동안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만 적어요. 아 소름 끼쳐. 소름이야 꿈. 이게 다 대한민국 드라마 때문에 어렸을 때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럼 애들이 피식 웃어요. 신선하잖아요. 뭐 나 너 좋아해 이런 얘기 아니니까. 그럼 계속 신경을 써요. 눈 이제 안 깜빡아야지. 안 깜빡아야지.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여자가 슬슬 짜증나게 되죠. 왜 내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럼 가가지고 그 눈에다 뿌리는 눈물이잖아요. 인공 눈물. 예, 그런 거 선물해주고 껌 선물해주고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그냥 쳐다보고 있죠. 장하시는 고양이처럼. 그러면 걔가 딱 그러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야, 넌 공부해. 여기 free country잖아. 여기 자유 국가잖아. I can do whatever I want. 난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잖아. 너는 책을 보렴. 나는 책 읽는 너를 볼게.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죠. 그리고 첫 키스 얘기해도 돼요? 아, 얘기 안 할게요. 아, 얘기 돼요? 너무 좋죠. 이런 얘기 좋아요. 예. 제가 엄청나게 수줍음이 많아요. 저도 몰랐어요. 지금 수줍음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정말 아름다운 파크가 있어요. 하이드 파크라고. 근데 그 공원 옆에 도서실도 있고, 그 도서실에서 만나면 머리 식히려고 이제 공원을 자주 이렇게 산책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큰 성당이 있어요. 샌메이즈라고 해서 엄청나게 큰 성당인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 시간마다 종이 칩니다. 땡. 와, 영화 같은 곳이네요. 영화 아니에요. 땡 치는데, 여자친구를 데리고 갔죠. 그래가지고 이제. 뽀뽀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막 손은 사귄 지 한 달 반 만에 잡았거든요. 한 달 반 만에? 반 만에 잡았어요. 좀 약간 그래요. 네. 이렇게 막 떨면서 그랬는데 계속 7시부터 9시까지 그 2주 동안 내내 뽀뽀도 못해보고 저기 그래서 껌 씹을래? 막 계속 이래.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여자친구가 맨 마지막에 이제 보다 못해 야 그냥 해! 그래가지고 그냥 해. 해 그냥 해 좀 그냥 제발 좀 해. 영어는 뭔가요? 아니 한국어였어요. 한국어요. 아, 제가 또 한국 사람밖에 안 만나요. 아, 그래요? 약간 토종이라서. 그래서 이제 했죠. 근데 했는데 9시가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 키스하면 종 울린다 그러잖아요. 네, 전 진짜 첫 키스 때 종이 울렸어. 나 지금 보여요? 이거 안 보일 텐데 닭살 이렇게 막.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입술 닫는데 촉촉하잖아요. 지금 딱 하는데 띵띵띵 9번. 예, 그런데 예, 그런데 첫 키스 하고 나서 그 다음 날 헤어졌어요. 네? 예, 첫 키스 하고서 다음 날 헤어졌어요. 왜요? 못한 거지. 아, 예,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만족스럽게 그렇다고 못한 생각을 거지. 안 해요. 그래서 그 저기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트라우마가 생겼죠. 아, 스킨십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죠. 그러니까 뭐 대부분 여하튼, 그래요. 뭐 여하튼 이 달콤한 키스를 할 수 있는 이 뭐라 그러지? 감성적인 남자. 이 그렇죠. 폴성 씨의 노래를 한 곡 더 들었으면 좋겠어요. 키스 다음에 이제 찬양하러 가는 거. 아, 그렇죠. 달콤한 목소리로. 네. 그거 봐야죠, 그쵸? 네. 미리 해놓은 거기 때문에. 네, 가시사를 지었습니다. 네. 그렇게 또 여러분, 시청자분들과 함께 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제목은요?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name. 바로 자, 여러분, 함께 보시죠.
He's the Lord, the greatest name. I have a maker. He formed my heart before even time began. My life was in His hands.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every thought. He sees each chill that falls and hears me when I call. I have a Father. He calls me son. He'll never leave me, no matter where I go. Sing hallelujah.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every thought. He sees it still that falls and hears me when I call. He saved my life. Greatest name, you are my Jesus. I have a maker. He formed my even time began, my life was in His hands. Oh Lord,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every thought. He sees it still that falls and hears me when I call. He knows my name. Sing hallelujah. Jesus. 아멘. 연예인이 되고 싶어서 온 거는 아닙니다. 50 정도 됐을 때 50?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청소년 사역하는 거. 그게 꿈이에요. 안 좋게 돌아섰어요. 완전 쓰레기였죠. 저는 진짜로 하나님이 날 살려줬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교회 나갔는데 선생님이 저보다 훨씬 더 아, 좀 뭐 훨씬 더 쓰레기? 그렇죠. 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코너죠. 두 번째 코너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폴송 씨를 보낸 아쉬움이 있지만 아, 잘 갔어. 네, 네, 오늘은 첫 회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코너 진행자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왜요? 왜? 아니, 저희 소개를 해야죠. 네이주로 해, 네이주로 이제. 아, 리스님 빨리 네, 코너 소개해주세요. 네, 네, 네. 코너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이 코너를 왜 만들었는지. 네.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인적 자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음악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찬양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풍성해요. 멋진 편곡을 또 하고 있고요. 근데 중소형 교회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인적 자원도 적고 맞아요. 또 뮤지션 이런 분들도 굉장히 적고 그러니 어떤 컨템포러리한 그 일반 우리 성도님들이 찬송가를 굉장히 올드하게 취급하는데 좀 현대적으로 하는 그런 감성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편곡을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네. 뭐 알아듣고 그렇죠 하는 거죠? 잘 모르죠 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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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그런 모든 빅 전공자 계신 네. 그런 작은 교회들을 도움이 되고자 네. 그래서 만든 어떻게 보면 정말 프로젝트, 네, 프로젝트인 거죠. 네, 네, 제가 자세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지만요. 매달 1, 2주는 밴드 워십으로 저희가 찾아뵐 텐데요. 이 코너를 진행해 주실 분들을 모셨습니다. 헤비너스 소개해 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발음이 너무 좋은데? 예. 헤비너스. 코너 소개를 좀 제대로 예, 이렇게 뜬구름 잡지 말고 좀 정확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거 앞에서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예, 작은 교회, 이제 개척 교회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이제 중간 정도의 교회 보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나이 있으신 집사님들이 이제 그 뭐야 인도하시고 막 되게 그냥 열심으로 하시는 네네.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그 교회 조금 더 저희가 좀 음악적인 거랑 예, 그다음에 이렇게. 뭐야 드럼 이렇게 베이스 파트들이 모여서 합주를 했을 때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예, 저희가 좀 그거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좀 예, 연구를 해서 예, 합주하는 그런 분위기도 저희가 코너에서 좀 만들려고 하고요. 저희가 상의하는 것들 다 하나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네. 편곡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그렇죠. 보여주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편곡을 해와서 들려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저희가 어느 정도 가편곡만 해온 상태에서 예, 방송할 때. 여기서는 어떤 걸 한번 해볼까요 하고 또 같이 맞춰보고 네, 그런 것들 일상적으로 저희가 찬양 연습을 할 때 정말 연습하는 것처럼 그냥 저희가 방송을 좀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연습하는 장면처럼 어떻게 네. 드럼은 한번 뭐 곡으로 가볼까? 네 그렇죠. 네. 그런 거죠. 피아노 뭐 이렇게 가볼까? 네, 네, 뭐 이런 것들. 어 이거 괜찮네. 야, 여기서 플러스 한 번만 넣어봐. 네, 그렇죠. 이런 거. 네 그렇죠. 아, 네. 네. 아 근데 어떻게 보면 1:1 맞춤형 교육 방송이네요.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이 방송이 나가는 타이밍 맞게 또 악보와 음원까지 저희가 또 다 준비해서 아~ 네, 언제든지 카피하실 수 있고 또 한번 네.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네, 그런 많은 것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네요. 진짜요. 네. 네. 그 어떻게 보면 비전공자들이 좋은 편곡을 가지고 할 수 그럼 수준이 또 높으면 네. 그게 또 따라하기 힘들겠지만 네.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셔서 네 그렇죠. 저희 방송을 통해서 좀 더 공부하시고 저희랑 같이 저희도 이 방송을 하면서 많이 좀 공부하려고 하고 점점 같이 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좀 방송이 될 수 있습니다. 좀 약간 저는 이게 생각이 드는 게 네. 남자분들만 다 계시는 건가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정말로 네, 정말 왜요? 아, 예, 좀 아쉬워서요. 아니요, 저는 훈훈하고 좋은데요. 네, 네, 네. 앞으로 정말 든든하게 코너를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아, 네. 네. 네, 여하튼 1, 2주는요. 이게 밴드 편성에 맞는 찬양팀의 그 클리닉 맞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셋째 주, 넷째 주 그때는 코너를 이끌어주실 분을 또 옆에 네. 오셨습니다. 바로 제 옆에 계세요. 네. 네, 재즈 워십을 담당해 주실 조 순종. 예. 네. 제가 이름 듣고 우리 좀 없는데 뭘 좀 아 예. 순종. 네. 예. 순종입니다. 네. 네, 어떤 코너가 진행이 될지 소개 좀 해 주세요. 네. 이제 아무래도 교회 안에는 이제 이렇게 같이 무리를 지어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야, 나는 혼자 하는 게 좋아. 혼자 하기 좋아. 네, 조용히 혼자 피아노 이렇게 꼭 보면 예배 후에 2층 예배실에 작은 예배실에 가면 피아노를 혼자 치고 있는 교회 오빠가 있어요. 내가 그랬어. 나도 완전 내가 그랬으니까. 네, 제가 저 혼자 이제 교회 오빠. 예전에 저는 80, 90년대 찬양을 많이 좋아해서 찬미천이라는 예, 그 천곡이 담겨 있는. 네, 맞아요. 그 악보를 1번부터 1000번까지 아는 곡은 모조리 쫙 혼자 치면서 연습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거 전곡. 예, 저는 그렇게 이제 시작했거든요. 혼자. 혼자. 예,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를 이제 무리를 짓지 말고 네. 혼자가. 그럴 수도 있고 이제 나만 있으면 돼. 예, 나 혼자도 할 거야. 네, 방송 레이즈로 해. 예, 나 혼자 하고 싶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공동체 안에는 여러 가지 성향의 다양한 분들이 있으니까 있죠.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분들. 그리고 이제 가끔 보면, 아, 나 클래식 전공인데, 아, 저기 이제 요즘 이제 실용음악 전공 하는 그, 저 틈에 나는 못 끼는데. 나 제가 어떻게 하면 들어본 적이 있어요. 클래식 하는 분들이 가장 약한 게 어떤 리듬적인. 그렇죠. 이제 요즘에 어떤. 그루브를 탄다? 예, 뭐 예. R&B. 아, 나도 R&B 하고 싶은데, 나오는 거 베토벤밖에 없고. 베토벤이 나오면 잘하는 거 아닌가요? 네, 뭐 이렇게 쳐줘야 되는데. 예, 예, 네. 그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제, 밴드와는 좀 다르게, 이제, 전 이제, 드럼이 있어야지 네. 이게 락이 되는가? 꼭, 뭐, 베이스 기타가 있어야지 이게 어떤 펑키한 느낌이 되는가? 이런 게 아닌, 건반 자체만의 어떤 그런 매력으로도 충분히 그 장르를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굉장히 또 기대가 되네요. 예, 그래서 네, 이제 좀 그 주 대상으로는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음악 전공 안 하고, 난 이상하게 주님이 나한테 탤런트를 주셨어. 난 들으니까 좀 이 느낌이 표현이 잘 돼.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거든요. 박수 한 번. 정리가 돼요. 정리가 돼요. 정리가 되는데 결국엔 지자랑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 시간에는 네네. 자존감이 높은 분들이 들어야 돼요. 아, 그럼요.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예.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한번 샘플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번 보여주셔야 아, 예, 준비했죠. 우리 해프널스부터 우리 순종 씨도 한번 보여주셔야 네. 될 것 같거든요. 우리 한번 박수하면서 네. 그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이분들의 연주를 들으니까 저희 C 스테이지 굉장히 실력자분들만 오셨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그만하세요. 네 이제 저희가 이분들을 좀 보내드려야겠죠. 아 네. 이제 보내드려야죠. 네 대신 보내드리는 대신 다음부터 더 좋은 모습으로 저희 코너를 진행해 주십사라는 마음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네. 기대되고요.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 쌤님 빨리. 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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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예 편안한 방송, 아주 네. 즐거운 방송. 예, 어우 막 심신이 편안해서 네, 네. 예, 천국에 갔다 온 것 같은 느낌 살짝 드네요. 네. 네. 여러분 어떻게 참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사실 저희가요 정말 완벽하고 퍼펙트한 이 스태프들과 진행자들인데요. 저희는 어제 이 크리스천 콘텐츠를 활성화시키자는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아, 네. 여러분들이 많이 시스테이지에 함께 동참하고 재능 기부로 뭔가 함께 하고 싶으시다. 네, 여기 아래 보이시나요? 여기 아래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연락을 주시면 물론 너무나 이 완벽한 스태프들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으니까 네.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기도해 주시면 또 최선을 다해서 시스테이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쉽지만요 오늘 첫 방송은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네요. 한 주 동안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게요. 네네. 지금까지 아담이 아니라 MC의 리셋이었고요. 안진이었습니다. 안녕. A place where you